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예. 예, 오늘 카레밥도 나오고 돈가스도 나오고 예? 김치는 또 조그만 그릇에 다 이쁘게 해서 이렇게 주고 하여튼 우리만큼 맛있는 밥 주는 데가 없어요. 예.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수고하시는데 감사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시간에 이제 설교하러 제가 올라올 때 제일 부담되는 시간이 주일날 오후 시간이에요. 주일날 오후 시간에 잠 기지개도 피시고 한번 쫙 좀 한번 잠을 쫓아보겠습니다. 예? 자기만의 나름대로 한번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칭. 어우, 이렇게만 해도 시원해. 이렇게만 해도. 이야. 자, 잠이 좀 깹니까? 예, 제가 이제 설교 유머를 좀 하면은 웃으면서 잠이 깨는데 옛날에 다 써먹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또 개발을 해야 돼. 찾아내야 돼. 자, 오늘은 이제 삼손 지난번에 다 끝났는데요. 삼손 이야기가 이제 공식적인 사사 이야기가 끝나고 대혼란의 시대 17장부터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삼손에 대해서 좀 한번 종합편을 하겠습니다. 종합편. 그럼 이제 드라마 쫙 해서 이제 뭐 20부작 끝나면은 그 다음 주에 뭐 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 종합편 한번 하잖아요. 종합편.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삼손의 인생을 복귀하다. 복귀하다가 뭔 말일까요? 복귀하다 아시는 분 혹시 우리 강문장 선생님 복귀하다 뭔지 아세요? 네? 바둑을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죠.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 용어. 바둑도 실제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바둑? 이야, 바둑을 안 드시는구나. 저는 제가 바둑 한 아마 3단 정도 돼요. 제 목회자 아니면 더 잘 뒀을 거예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이제 잘 안 해서 그렇지. 이 바둑에 보면 복귀라는 게 있습니다. 복귀. 복귀가 뭐냐면 이제 바둑을 둬요, 두 사람이. 그럼 이제 하수들이 막 생각 없이 뒀기 때문에 복귀를 못 해요. 근데 좀 고수가 되면은 다 생각해서 놨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다 생각해서 이렇게 놨기 때문에 이걸 바둑판 다 두고 다 부신 다음에 둘이 다시 두면 똑같이 둡니다. 그걸 다 기억해요. 저 같은 사람도 한 100수 이상 기억해요. 처음부터 다 둘 수 있어요. 거의 이렇게 생각해서 둔 바둑은 이제 이걸 복귀라 그래요. 그래서 바둑이 끝나면 이제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잖아요. 한 명 생기는데 이 두 사람이 그냥 집에 가지 않고 복귀를 합니다. 바둑판 다 헐어놓고 다시 둬요. 아니면 이제 궁금했던 점 아까 내가 이렇게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점 그걸로 다시 다 헐어내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리저리 이제 둬보는 거죠. 내가 왜 졌나? 내가 아까 어디 뭘 잘못했나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승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귀를 통해서 이 바둑 기사들이 아 내가 졌는데 아까 거기서 아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뒀구나 요거 잘못 생각했구나 요래서 졌구나 이런 걸 이제 자기가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경우가 오면은 실수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기는 거죠. 여러분 저 인공지능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제가 졸릴까 봐 지금 이제 바둑 얘기로 하는데 바둑 얘기하면 더 졸릴 것 같아. 바둑 몰라가지고. 저 인공지능이 바둑 제일 잘 되잖아요. 예? 인공지능은 바둑을 둘 때마다 프로그램이 복귀 형태로 프로그램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판을 두면은 인공지능은 맨 처음에 형편없었습니다. 버그가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두 판 두고 세 판 둘수록 계속 둔 것을 복귀를 해요. 인공에서 그렇게 이제 알고리즘이 짜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귀하면서 아까 내가 왜 실수했나 전날을 계속 하면서 한판한판둘 때마다 계속 어떻게 인공지능 실력이 좋아져요. 계속 강해집니다. 판을 많이 둘수록 그 아까 시행착오 했던 것들을 다 이제 복귀해가지고 자기가 그 안에서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이 못 이겨요. 세계 1인자가 한 3점에서 4점을 놔야 상대가 된다 그래요. 제가 프로랑 두면 한 4-5점 놔야 되는데 그 정도를 놓고 해야 될 정도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 기사는 한 사람이고 인공지능은 다중지능이죠. 엄청나게 수천 명, 수만 명 이 바둑도서 생긴 그 지식이 탁 모여져가지고 그 알고리즘 속에서 실력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강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바둑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의 인생을 오늘 한번 좀 복귀해보자. 예?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이걸 좀 복귀해보자. 복귀할 필요가 있고요. 왜 복귀하냐면은 우리 인생도 복귀할 필요가 있어요. 복귀할 필요가. 좀 복귀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내가 이제 저를 이렇게 보면 언제 복귀를 하냐면은 제 인생을
좀 이렇게 제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그죠? 내 뭔가 이렇게 생각 뜻대로 잘 안 될 때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복귀한다고 한 거로 이제 복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내가 사역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했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거죠. 근데 그 힘든 일일 때 보통 인생을 복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죠, 뭐. 그러면 과거에 내가, 아, 여기서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네. 뭐 이런 명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 복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조금씩 더 성숙한 사람이 되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성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시간이 상당 부분은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 복받은 사람이냐? 기도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기도는 미신입니다. 그냥 와서 뭘 달라 맨날 이런 기도만 하면 그 정화상으로 떠놓고 비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을 복귀하는 거예요. 예? 어제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서 좀 이렇게 마음이 상했고 다퉜는데, 아, 내가 그때 그런 것이 내가 옳은 것인가? 내가 좀 다르게 했으면 없었을까?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좀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삼손을 한번 이제 복귀를 하는데, 삼손은 인생의 대부분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았습니다. 20년 사사로 있었는데 그 20년 대부분을 불신앙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딘으로 구별하시고 큰 힘, 많은 재능을 주셨지만 삼손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데 다 써버렸어요. 20년 동안. 왜 삼손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걸 복귀하려는 거죠.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을. 왜냐하면 삼손은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 그래서 삼손의 인생의 복귀는 우리 인생의 복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넘어서서 한번 다양하게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삼손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복귀를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복귀를 해보면 패배의 원인이 나와요. 실패의 원인이 나오고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삼손의 인생에는 기도가 없었다. 기도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네?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삼손은 자기 정체성을 잊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누구인지. 자기 아이덴티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먹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래서 이 두 가지, 삼손의 인생을 복귀해보면 13장부터 16장까지 이 두 가지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삼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손의 인생에는 기도가 없었다.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어봤지만 삼손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딱 한 번 기도했다 그랬죠. 근데 한 번이 언제예요? 천명을 나귀 토끼와 하나로 물리친 다음에 너무나 갈증이 생겨가지고, 이 갈증이 제가 말했지만 성경의 갈증은 우리가 아예 목말라 그런 갈증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갈증입니다. 그 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급해졌어요.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는데 갈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자기가 주변에 물도 없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때에, 한계에 봉착할 때 인간은 하나님 찾아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때는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교만이죠. 그 상태가. 그래서 이제 1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옆에 살려달라고 막, 예? 삼손의 인생에 처음으로 기도한 게 자기가 죽게 생겼을 때, 자기 개인이 목말라서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살려달라고 한번 기도했어요. 삼손이. 이 일을 제외하고는 삼손은 한 번도 자신의 신앙과 사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을 복귀할 때 그의 실패한 원인,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유혹되고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예? 밥 먹을 때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 세상과 다 단절하고 하나님과 나와 둘이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매일 가져야 돼요.
마귀는 삼손이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삼손은 여인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인과 세상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그러니까 마귀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삼손을 이제 공격하는 세 번이나 유혹을 했죠. 세 번 다 넘어갔어요. 삼손이 매번 마귀에게 쓰러집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왜 이렇게 자꾸 쓰러질까요? 낙이 탁 턱뼈 하나 들고 천명을 이기는 그 강한 자가 쓰러집니다. 왜 쓰러지느냐? 그 삼손이 넘어질 때마다 그 시점을 다시 복귀해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면 이겼을 거예요. 여인의 유혹을.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내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기도 안 하면은요 그 결심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날 쓰러져요. 왜? 내게 그걸 이겨낼 힘이 없다니까요. 마귀의 유혹과 미혹, 세상의 그 달콤함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그렇게 할지라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한번 예수님과 기도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성경. 그러면 예수님이 상당히 많이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죠. 매일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다면 우리 독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죠. 누구랑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첫 대화를 항상 하나님과 나눴어요. 저녁에도 하루를 마감할 때 항상 하나님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뽑을 때도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중지하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의 인생이에요. 기도의 인생. 그걸 보여준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하나의 모델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기도. 지난 시간에 이 삼손의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자세히 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명의 감당을 위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2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조롱과 모욕을 당하잖아요. 자기 눈도 그 사람들이 뺐고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 돌리게 하고 지금도 축제 날 다곤 신전에다 끌어다 놓고 다곤이 우리를 이기게 했다라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거기서 삼손 보고 쇼를 하도록 했을 때 삼손이 내 눈 뺀 사람 복수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상징적인 말이라 그랬죠.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선지자를 모욕하는 저들 내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라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 그랬죠. 큰절인데 내 마지막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다 쏟아붓게 해주세요. 그래서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힘을 다시 주셔가지고 그 기둥을 그냥 손으로 밀어서 다 무너져서 그날 죽은 사람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기도하고 죽으면서 감당한 사명이 20년 동안 한 일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삼손은 평생 동안 감당하지 못했던 사명을 죽음으로 감당했는데 삼손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 삼손을 이렇게 바꿔놨죠? 다 붙잡혀서 머리털 깎이고 눈도 뽑히고
그렇게 처참하게 조롱받는 삼손을 바꿔놓은 게 뭐예요? 기도한 거죠, 마지막에. 예? 하나님께서. 삼손은 원래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무료로 다 줬어요. 힘도 주고 재능도 주고 다 줬는데 그가 계속 죄 짓고 세상에 다 써버리기 때문에 다 뺏어가 버렸죠. 뺏어가서 이제 그렇게 죽게 생긴 처참하게 마지막 인생을 죽게 생겼는데 마지막에 회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간절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힘을 확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살아있을 때 20년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되돌아보세요. 복귀해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죠. 그냥 중언번하거나 딴 생각하다가 잠깐 눈 감았다 뜨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된다. 진짜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기도. 요새 인스턴트 기도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전혀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를 하세요. 진짜 기도. 남은 생활.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하나님 앞에 값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난 늙었어. 나이 많아. 뭐 이제 나는 뭐 힘들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예? 아유 귀찮아. 인간은 언어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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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귀찮아가 객관화돼요. 이렇게 바깥에 객관화돼가지고 다시 내 귀로 들려와요. 마귀가 하는 소리로. 그럼 다 귀찮아져요. 아무것도 못해. 그럼 늙어버려요. 폐물이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강건하시고 삼손처럼 기도하셔서 에? 귀찮아 소리 하지 마시고 주님 힘주실 때 걸어다닐 수 있을 때 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게 강건하게. 자, 두 번째 삼손의 인생을 복귀를 하면은 두 가지만 얘기한다 그랬어요. 삼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았다는 거죠.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렸어요. 자기 아이덴티티. 우리가 한국에만 살면은 잘 모르는데 외국에 가 있으면은 내가 내 아이덴티티, 민족적인 아이덴티티가 누군가가 분명해져요. 생김새부터 다 달라요. 외국 사람하고. 내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이지. 그래서 외국에 가면 애국자가 된다 그래요. 여기 사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서 한국을 바라보면 더 애국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자, 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패물들과 온 백성에게 삼손의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 이제 이 위대한 일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시린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인생을 회개하고 죽음으로써 목숨을 바침으로써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 거예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죠.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불임인 부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예? 아이를 준다고 약속했고 그 아이를 잉태하기도 전에 이 아이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시린이다. 그래서 나시린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도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하고 태어났고 엄마 아빠가 삼손 난 다음에 계속 그 얘기를 해줬겠죠. 너는 나시린이다. 머리도 안 깎잖아요 자기는. 특징을 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얘기해줬겠죠. 그래서 이제 나시린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힘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계속 삼손은 뭐합니까? 그 사명 감당하지 않아요. 또 어떤 때 마법 하나 먹고 한번 해볼까? 그러고 가다가 또 여인 한 번 보면 어떻게 돼? 혹가닥 넘어가가지고 거기 다 자기 인생을 어디다 낭비하고 계속 삼손의 인생이 20년 동안 이런 인생이 됐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삼손. 삼손은 뭐예요? 태양. 세상의 빛. 어둠을 비추는 빛. 이름도 벌써 삼손이잖아요. 삼손. 그렇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먹고 산 거예요. 제가 이 정체성 얘기할 때 진짜 다른 얘기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얘기보다 진짜 더 그한 얘기는 없어가지고 제가 맨날 그 미국에 있을 때 얘기하고 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드려요. 정체성. 정체성 그런 머리 쑥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분은 부산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힘고등학교 와서 제가 있을 때 10년 동안 교편을 잡고 계시던 선생님이 영어랑 독일어를 가르쳤다 그랬죠 제가.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힘고등학교는 야구부가 있는데 야구를 부산고등학교하고 야구를 해가지고 응원을 자기가 갔답니다. 제자들하고 응원을 가서 이제 힘고등학교 애들 제자들하고 앉아서 응원을 하는데 그때 정체성 혼란이 왔다. 내가 누구지? 내가 힘운인인가? 아니면 부산인인가? 부산고등학교 사람인가? 순간 헷갈리더래요. 학교는 부산고등학교 나왔는데 지금 자기는 힘고등학교 선생님이야. 부산고등학교 3년 다녔고 힘고등학교 10년째 교사하고 있어요. 누구를 응원해야 되지? 순간 헷갈렸대요. 누구를? 근데 맨 처음에는 모교를 응원하게 되더랍니다. 부산고등학교 마음속으로 응원은 못하겠지. 힘고등학교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부산고등학교가 점수를 앞서고 이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을 응원하게 되더래요. 힘고등학교를.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휘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휘문고등학교 명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죠. 미국에 가면 애들이 예? 어려서 가거나 거기 가서 태어난 애들은 제가 미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영어 한국말도 잘 모르고 영어로 막 하다가 오늘 이제 백인 사회에 나가면은 백인들하고 다르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백인들에게 무시당한다는 걸 알게 돼요. 예? 백인들이 메인 사회에 끼워주지 않아요. 가끔 한 명 뭐 국회의원 되는 사람 있지 거의 없어요. 상류 사회에는 어린도 없습니다. 유색인종. 제가 이렇게 백인을 봐도 야, 그럼 너 잘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키도 그냥 뭐 키도 이만하고 얼굴도 엄청 잘생겼고 수염은 또 싹 나가지고 야, 정말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축구할 때 저기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 정욱이가 데려와가지고 정욱 집사 폴인가 이름이 축구를 했는데 아 진짜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도 야 저놈들이 무시하게 생겼다 우리를 이런 생각이 우리를 무시하게 생겨. 나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안 끼워주는 거야. 내가 누구죠?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 아메리칸이에요. 근데 아메리칸이 안 껴줘요 거기 주리 사이에. 자기 한국 사람이 생긴 게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삼손으로 불러주셨어요. 태양이 되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걸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밥 먹고 살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힘들죠.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려.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투고 싸우고 막 그렇게 살아가. 오늘 교회 와서 설교 듣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오늘 이제 정체성 나오잖아요. 깨닫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으면 내 인생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계속 자기한테 이야기하세요. 아까 우리 예수님 말했잖아요.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왜 잊어먹고 사냐.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살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독수리 새끼를 하나 이렇게 숲에 버려진 거를 있어가지고 그 독수리 새끼를 이제 데려다가 집에서 길렀는데 이 독수리 새끼를 다구리 안에서 같이 길렀다래요. 병아리더라고. 예? 같이 길렀대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이제 새끼 때부터 병아리들하고 함께 자란 거예요. 병아리들하고. 근데 놀랍게도 이 독수리가 자라면서 병아리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삐약삐약삐약삐약 생기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병아리처럼 뒤뚱뒤뚱거리면서 걸고 삐약삐약 소리 내면서 이러고 댕기더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에? 생긴 건 독수리인데. 그래서 세월이 흘러갖고 이제 이 독수리 새끼가 많이 자랐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전혀 독수리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른 닭들과 별 차이를 보여주지 못해 닭이더래. 닭. 생긴 건 독수리인데 닭이야. 사는 거는. 그래서 이 조류학자가 이 독수리가 이제 독수리의 근성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실험을 하느라고 이제 그 독수리학자의 마당에다가 독수리를 갖다 놨다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를 날도록, 독수리는 날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납니까? 독수리가 쫙
올라가지고 싹 비행을 하는데 독수리가 비행하는 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와 정말 멋있어요. 날개를 펴고 쫙 비행을 해요. 독수리가. 그런데 얘가 마당에 갖다 놨는데 날 생각을 하네. 닭새끼들 저런 뼈로 된다. 예? 지가 닭인지 아는 거예요. 얘가 어려서부터 닭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독수리를 산으로 데려갔대. 산으로.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산 높은 곳에서 이제 푸른 숲을 쫙 보여주면서 날도록 한번 했는데 그러는 날진 않고 삐약삐약거리고 꼬글꼬글 댕기더라는 거예요. 닭처럼. 예? 그런데 그때 저쪽에 보니까 독수리 두 마리가 쫙 날 파다닥 하더니 쫙 날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 독수리가 딱 보더니 갑자기 팍 날려더니 쫙 날려드려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닭하고 같이 살면서 닭만 보다가 자기가 닭인지 한 거야. 예? 그러니까 닭처럼 사는 거예요. 삐약삐약삐약 그러다가 또 꼬닥꼬닥 댕기다. 예? 독수리인데. 그런데 숲에 나가서 다른 독수리를 본 거죠. 어, 저놈 나랑 똑같이 생겼네. 근데 독수리가 와 내가 독수리구나 그러고 자기가 누군가를 깨달은 거죠. 싹 날개 펴더니 날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아리 새끼가 아니에요. 닭 새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독수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독수리로 부르셨어요. 날개를 활짝 펴고 이러고 당기지 말고 날개를 활짝 펴고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이 푸른 창공을 훨훨 쫙 멋지게 날아가는 영적인 독수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이 실패한 이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닫고 내 인생이 남은 인생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두 번째, 내가 영적인 나실인임을 명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영적인 독수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